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바꾼 기록생활 신미경 에세이 삶의 무게와 불안을 덜어주는 스프레드시트 정리법 출판사 뜻밖 저자 신미경 수필가 주로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실천과 철학이 담긴 글을 쓴다. 혼 삶에 특화되어 있으며 간결하고 효율적인 생활에 관심이 많다. 가장 절실하게 변화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생각만, 계획만 하지 말 않고 실행 후 표에 기록하기. 내가 달라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을 여러분께 권한다. 삶에 대한 통찰력을 잊지 않고 무난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은 실로 엄청난 자기 관리의 결과물이다. 많은 것에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하는 나는 아침에 가장 먼저 건강 관리부 스프레드 시트를 연다. 몇 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요가 스트레칭을 15분간 했는지 빠른 속도로 표기한다. 나의 건강 컨디션을 추적 관찰한다. 본격적인 일 시작 전에 로드맵이라는 이름을 붙인 스프레드 시트를 열어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한 오늘의 할일 목록을 훑는다.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는 일에 신경 끄고, 걱정은 줄이고, 최대한 몸과 마음, 정신이 쾌적한 일상을 살고 싶다. 그게 내가 결론 지은 잘 사는 삶이다. 그런 바람이 찾은 스프레드 시트 정리법은 이제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할 수 있는지 내게 묻곤 한다. 나의 모습은 게으름뱅이고 지금도 부지런히 살다가 하루 이틀 정도 소소한 번아웃으로 스위치를 끄고 충전하며 살고 있으니 요령껏 살고 있다는 편이 맞을 듯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기록하면서 나는 달라졌노라고 예전보다 훨씬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조금씩 나는 더잘 살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스프레드 시트 정리법의 좋은 점 7가지. 1. 걱정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2. 삶의 질서를 가져온다. 3. 나를 관찰한다. 4. 끈기와 인내를 배운다. 5. 삶의 균형 감각을 가진다. 6. 시작은 메모부터. 7. 막막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처음에는 건강 관리였고, 두 번째는 돈 관리, 생활과 감정으로 점점 확대되었다. 아늑하고 고요한 행복을 누리고자 스프레드 시트로 만든 삶을 위한 장기 투자 목록, 드디어 내가 해야 할 일을 뚜렷이 보인다. 어른의 꼼꼼한 돈 정리,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지출 스프레드 시트에 숫자를 하나하나 입력한다. 효율적인 자동화 시스템에 눈을 반짝이는 내가 이토록 귀찮은 방식으로 돈 정리를 한다. 냉장고를 채우고 책두권 샀더니 생활비 잔고가 약간 줄었다. 표를 쭉 훑어보니 잡아놓은 예산이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어 걱정되지 않는다. 꼼꼼한 돈 관리는 자립의 기본이다. 갑자기 수입이 끊겨도 버티는 힘이 있어야 한다. 옷장에 안 입는 옷을 쌓아두고선 카드 결제 대금이 부족해 돈을 빌리는 초라함은 싫다. 빈곤한 노후를 상상하며 겁먹고 싶지도 않다. 어른이 되는 여러 방법 중 으뜸은 돈줄을 쥐고 관리하는 모습 같다.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생생한 감각은 숫자의 흐름을 정리할 때마다 느낀다. 자산 관리부 표를 살피며 돈에 대해 생각한다. 빚을 레버리지 삼은 투자로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분명 있지만 나는 심적으로 빚을 매우 무겁게 여긴다. 돈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는 나의 문제였고 숫자 사고력은 안쓰러운 수준이었음에도 살아가기 위한 필수이기에 숫자를 끈질기게 읽기 시작했고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이제 내 호주머니에 든 돈을 진지하게 다루며 산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다면 별다른 노력 없이 통장에 돈이 쌓인다.
자고 일어나면 필요한 것이 생기는 세상에서 내 것이 아닌 욕망을 억누르는 일이야말로 일상 수행이다. 최고의 작은 생활, 사는 목적은 존재 그 자체, 인정보다는 만족, 과욕보다는 평온, 소유보다는 경험처럼 예전과 다른 가치를 지닌 뒤로 얼굴에 그늘이 걷혔고 전보다 쾌활한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그런지 삶의 만족점이 낮아졌다. 사소한 행복, 그러니까 보송보송한 면, 이불에 몸을 비비는 고양이 같은 기분을 쉽게 느낀다. 책, 여자들에게 문제는 돈이다에서 뿌리와 날개의 개념을 처음 알게 되었다. 뿌리는 중요한 기본 자산이자 장기 투자 자금으로 부동산, 주식, 채권, 본인 소유 회사나 은퇴 자금 등을 의미한다. 쉽게 현금화할 수 없고 오랫동안 관리해줘야 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보험 역시 중요한 뿌리다. 가지고 있는 보험은 증권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내게 맞는 표로 정리했다. 온화한 열정, 삶의 기술에 통달한 사람은 일과 놀이, 노동과 휴식, 몸과 마음, 훈련과 오락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는다. 무엇이 어떤 것인지 거의 알지 못한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서 탁월성에 대한 비전을 추구할 뿐이고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스스로에게는 그는 항상 양쪽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본 신화드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라이팅 하우스 무엇보다 그들에게 내가 삶에서 그토록 나누고자 했던 일과 휴식 놀이 배움의 경계는 모호했다. 끝없는 할 일이 주는 안정감. 머리로는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지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면 마음이 힘들다. 침대에 누운 눈을 감고 나의 힘듦을 마주한다. 해내기의 목표를 달성했다면 내게 축하를 보낸다. 동시에 마침표가 아닌 쉼표임을 알려준다. 자립의 기술. 1년에 딱 하나 새로운 분야 배우기, 대학 때 교양, 과목 수강했던 것처럼 기초적인 지식을 1년 동안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익혀본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세상을 사는 안목을 길러준다. 우선 하루를 여는 여닫는 일을 의식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모닝 요가 스트레칭을 하고 신선한 채소를 곁들인 아침 식사를 1시간가량 한다. 에너지 채우기란 명명한 시간이다. 식사 준비와 뒷정리 시간까지 포함하여 출근 시간이 조금 촉박한 감도 있지만 아침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하루를 여는 무척 중요한 의식이다. 보통 11시에 잠자리에 드는데 그 전에 1시간가량 나를 다듬는 시간을 갖는다. 주 3회 요가 수업 혹은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가서 피아노 연습을 한다. 아침과 밤에 고정해 놓은 일과를 내게 고정해 놓은 일과가 내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재미란 설렘을 주는 새로운 것, 기분 좋음, 계속 생각나는 모든 걸 통칭하는 한 단어였다.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신선한 단어가 재미다. 재미있는 일을 택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찾았다. 그동안 다양함이 주는 재미는 충분히 맛보았고 이제 깊이를 원한다. 미국 법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행복이란 어느 하나에 깊게 관심이 있어 장시간 노력하며 계단적으로 유능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 내린다. 우리는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며 최선으로 나아간다. 그중 내가 자신에게 하는 피드백이 먼저다.
아파 본 사람의 헬스케어, 병원과 미용실, 피트니스 센터의 공통점은 담당 선생님이 시설의 명성보다 소중하다는 점, 단골이란 삶의 한 부분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생긴다는 의미고 덕분에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수년째 정기검진과 치료를 받으러 가는 동네 치과 선생님과 26번 치아의 특이점과 미래에 대해 함께 걱정한다. 신체 계측, 내 몸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몸 사이즈를 기록하며 내 몸을 평가한다. 지난해보다 허리 둘레가 늘었네, 줄었네를 비교하며 그래서 몸이 불편한지 식습관과 평소 생활 자세 등을 점검한다. 매년 늘지도 줄지도 않은 일정한 치수를 유지하는 것,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목표다. 타고난 체형 그대로 건강하기만 하다면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헬스 케어라 믿는다. 숨어있는 옷. 스프레드시트의 가진 옷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순전히 충동구매로 옷 사는 걸 방지하고 싶어서였다. 몇 차례에 걸쳐 몇 년간 입지도 않은 옷을 줄이고 또 줄인 다음 비웠으니 다시 채워야지 하는 되돌이표 마음을 버리기 위함이랄까? 의류 리스트 정리 방법. 며칠복은 비격식과 격식으로 주제별로 정리한다. 운동복, 속옷은 별도로 구분해 기록한다. 가진 옷을 등록할 때는 브랜드, 색상, 스타일 순으로 적는다. 예를 들면 라코스테 흰색 피케 셔츠, 처분이 필요한 의류는 보라색, 올해 새로 산 물품은 파랑색으로 표기하고 1년이 지나면 색상 강조를 하지 않는다. 새 옷이 얼마나 늘었는지, 앞으로 필요한 옷이 무엇인지 출납을 확인할 때 컬러 구분이 요긴하다. 지방관리 스프레드 시트에는 가구, 가전, 주방용품, 이불이나 커튼 같은 패브릭처럼 내가 가진 모든 생활도구가 눈에 들어온다. 수시로 바뀌는 항목이 아니라 자주 열어보진 않지만 필요할 때 시트를 보며 침대, 항균용품, 교체 시기를 확인하고 전자제품 무상 AS 기간, 도마나 요리도구 같은 주방용품 교체 시기를 파악한다. 쾌적한 마음 수행, 근면한 일상 수행으로서 청소 자체는 경건하나 실제적으로 이 시대의 청소는 챙길 게 많은 복잡한 활동에 가깝다. 내가 시간과 힘을 아끼기 위해 들였던 물건으로부터 새로운 청소를 요구받는다. 2주에 한 번 하는 에어컨 필터 청소와 세탁조 청소처럼 에어컨이 없을 때는 챙기지 않아도 되었던 청소, 세탁조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때는 하지 않았던 무지로 인한 청소의 생략, 새로 해야 하는 청소가 생기면 지방관리 스프레드시트 중 청소 목록에 올려둔다. 잊지 않고 해야 할 청소를 점검할 때 열어서 본다. 깨끗한 마음, 청결한 생활, 청소의 실질적 효용이 이 두 가지에 있다면 스프레드 시트로 정리된 청소란 불편함 없는 생활을 만든다. 게으른 독서 노트. 나의 독서법은 한 번에 여러 분야의 책을 동시에 읽는 쪽이다. 총균세처럼 700쪽에 달하는 벽돌책은 집에서만 읽고 출퇴근 지하철에는 이북이나 가벼운 문고문을 읽는다. 책이 주는 감동을 은은히 즐기기보다 자 다음 책 릴레이 형태로 여러 책을 끊임없이 읽는다. 독서 노트는 방대에서 하나의 스프레드 시트로 정리할 수 없다. 내가 유일하게 폴더, 워드문서 체계로 정리하는 목록인데 책은 나의 관심사인 삶의 균형이라는 이름을 가진 폴더 안에 여러 제목의 워드 파일로 채운다. 몸의 균형, 마음의 균형, 지식 수집.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신호. 자신에게 몰입하고 꿈을 꾸고 삶을 즐긴다.
대단한 일을 해낸 듯 착각에 빠질 때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업적이네 웃으며 야심을 품는 나도 좋아하고 아무래도 힘들겠지 하며 차분히 위인전을 읽는 나도 좋다. 나 자신이 갑자기 좋다고 느껴졌던 순간을 잊지 않고 적어두는 까닭이다. 에필로그, 결국 단정한 삶. 기록은 내게 보여준다. 의욕과 무력함이 리듬을 타며 삶이 흘러가는 모습을 데이터가 월별로 모아져 있으며 나의 의욕 주기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 물론 시도해 본 적은 없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생산적인 일 없이 일부러 무계획으로 산다. 종종 마음을 무겁게 했던 불안과 걱정 역시 스프레드 시트에 아웃소싱해서 삶의 무게는 가볍다. 삶의 여유를 기록에서 찾았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이지만 나 자신의 사용 설명서를 갖게 된 기분이 맞다. 오히려 먼 훗날 걱정 없는 게으름뱅이의 삶을 자신에게 선물하기 위해 지금 열심히 살며 준비해야겠다는 흥미진진한 목표를 세운다. 가장 절실하게 변화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생각만 계획만 하지 않고 실행 후 표에 기록하기 내가 달라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을 여러분께 권한다. 누구인지 집요하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 또는 프로젝트 팀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보이지 않는 정리법을 응원한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과 앞으로 해내야 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적어두고 관리하는 일상이 모두에게 원하는 선물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 무기력을 탈피하고 나로 바로 살기 위한 재정, 생산성, 생활 습관, 취미와 생각, 관리법.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걸 체크하면 걱정은 줄이고 최대한 몸과 마음도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조금씩 만족하는 삶과 조금씩 나는 더 잘 살고 있다는 마음이 저자의 마음처럼 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